안녕하세요. 김민석 의원입니다. 지금 최고위원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월간 민주당 기본사회와 집권 플랜이라는 주제로 잠깐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원래 오늘 제가 부여받은 주제는 기본사회입니다. 그런데 최근 저희가 관심이 있는 집권 플랜도 함께 섞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사회는 아시다시피 어떻게 보면은 복지사회, 뭐 복지국가 이런 것처럼 이제 우리 민주당과 현재 이재명 대표가 지향하고 있는 우리가 어떠한 사회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기본상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집권 플랜은 지난 전당대회 때 집권 플랜 본부를 만들자는 것이 저의 공약이기도 했고 또 실제 윤석열 정부가 거의 무정부 상태가 된 현재의 상황에 저희들이 국민들께 어떤 비전과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집권 플랜 본부를 얼마 전에 발족시키기도 했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기본소득과 기본사회, 기본소득 얘기는 많이 들으셨죠? 우리 이재명 대표의 대표 브랜드이기도 하죠. 사실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기본소득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기본소득이라는 게 뭐냐? 쉽게 얘기하면 보편적으로, 즉 누구에게나 무조건적으로, 조건 없이 현금으로 지급한다 하는 게 기본적인 어떤 개념입니다. 이게 왜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가 나왔냐? 첫째는 전 세계적으로 일자리가 많이 없어지잖아요. 두 번째로는 AI라든가 또는 뭐 에너지 또는 데이터 이렇게 과거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뭔가 공적인 재화의 생산이 이루어져서 이제 사람들에게 꼭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노동을 하고 대가를 받는 그런 개념이 아니더라도 뭔가 사회가 사람들에게 일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현금을 지급하자라는 것이 기본소득의 첫째 아이디어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관심을 받지만 실현이 국가적으로 되지는 아직 않고 있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것을 경기도 지사 시절부터 문제 제기하고 지난 대선에서도 제기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이것이 광범위한 호응을 받았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이제 여기에 새롭게 더해진 것이 기본 서비스입니다. 기본 서비스라는 것은 뭐냐? 기본 소득은 돈 주는 거잖아요. 근데 기본 서비스는 서비스. 우리 사회에서 지금 필요한 서비스가 뭘까요? 차를 타고 어디 교통을 이용해서 간다든가, 또는 병원에 가는 의료 행위라든가, 또는 무상급식, 학교에서 밥 먹는 거라든가, 이런 우리가 인생을 살고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어떤 기본적인 서비스,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기본 서비스라고 하죠. 기본 소득의 개념을 처음에 제기했던 영국 같은 데서도 최근에는 학자들이 기본 소득보다도 기본 서비스가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기본 소득 플러스 기본 서비스 이걸 합친 것을 우리는 기본적인 생활의 품격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 사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 대선까지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주로 기본소득 얘기를 했는데요. 이젠 저희들이 많이 세계적인 흐름도 반영하고 또 국민들의 여론도 반영해서 기본소득과 기본서비스를 합친 기본사회를 실현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출생기본소득 얘기 들어보셨죠? 지난 총선 때 제가 정책위 의장을 과거에 맡았었고 상황실장을 맡았었는데 그때 우리 대표님하고 함께 의논을 하면서 우리 당의 대표 브랜드로 제안한 것이 또 하나 출생 기본소득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이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출생을 위해서 뭐든지 해야 한다. 요새는 보통 사람들도 다 심지어 보수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도 아, 애 낳는 걸 위해서라면 1인당 1,000만 원씩 줘야 돼. 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출생 기본소득은 출생을 위해서 태어나는 아이에게는 태어나는 생명에게는 뭔가 기본소득을 주자 하는 개념입니다.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전 세계에서 최초로 우리가 제기한 것이고요.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기본소득을 그렇게 비판하던 분들도 출생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출생 기본소득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을 우리가 여러 개 계속 내놓고 있는데 이것은 재정적으로도 모든 사람에게 준다고 해도 결국 태어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 기본소득의 개념인 보편적이고 무조건적이고 현금을 준다고 해도 큰 재정적 부담이 일시적으로 생기지 않아서 기본소득의 취지를 살리면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굉장히 탁월한 정책 제안이 될 수가 있고, 저는 이것이 실현되면 이 기본소득의 어떤 세계적인 정책 실험에 있어서 대한민국 민주당이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기본소득, 기본사회 하면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야, 좀 없어 보이지 않냐? 기본만 하자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영어로 basic income, basic society 하면 베이스를 깔아준다는 뜻이어서 꼭 기본만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영어의 DECENT, decent society, 건강한 사회에 더 좀 어울리는 뜻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말로 이해하기 쉽게 바꾼다면 품격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 사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얘기가 나온 김에 오늘 기본 사회와 집권 플랜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오늘 당원으로서 첫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당원이 반드시 알아야 될 필수 교양에 대한 문제를 아주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당의 신입당원뿐만 아니라 오래되신 분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선 첫째, 민주당이 언제 만들어졌죠? 민주당의 생년, 월 1, 아시나요? 우리 당의 당원으로서 30년, 40년, 50년 된 분들 중에도 모르는 분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사를 모르면 대한민국을 알 수가 없고, 세계사를 모르면 세계를 이해하고 미래를 알 수 없는 것처럼, 당의 역사를 모르면 당의 미래를 이해하기가, 예상하기가, 할 일을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당원은 당사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보이시는 그림 중에 첫 번째 그림, 저분이 누군지 아세요? 해공 신익희 선생, 민주당의 초대 당수입니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 기억나시죠? 바로 그 구호를 만들고 대선 후보가 됐던 분인데 안타깝게 심장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헌법이 있잖아요. 그 헌법에 전문이 있고요. 그 전문이 최초로 만들어진 대한민국 헌법의 기원을 따지면 1919년 3.1운동 이후에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고 임시헌장이 상해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상해에서 만들어진 임시헌장은 프랑스 혁명 이래 만들어진 세계의 헌법과 비교해봐도 굉장히 훌륭한 헌장이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고 지금 대한민국 헌법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길게 하는가? 해공 신익희 선생이 1919년에 만들어진 임시헌장과 1948년에 만들어진 대한민국 헌법 두 가지 다 헌법을 기초하는 데 참여했던 불과 네다섯 명밖에 안 되는, 거기에 두 번 다 참여했던 유일한 분입니다. 매우 중요한 분이고, 그래서 민주당 대표가 됐고 이후에 이승만 독재와 싸우는 야당의 길을 놓은 분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 있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지금 이재명까지 있죠. 저는 여러분께 권합니다. 꼭 그분들의 대표적인 자서전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당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어떠한 정치사를 겪어왔는지, 우리 민주당은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크게 보면 대략 우리는 해방 이후에는 과거 한민당의 흐름이 이렇게 이어가면서 조금 있는 사람들의 당으로 출발했는데, 김대중 대통령 시기에 이르는 그 과정을 쭉 거치면서 야당으로 투쟁하고 야당으로 자리 잡고 중산층 서민의 정당이 되었고, 김대중 대통령 시대에 첫 정권교체를 제대로 평화적으로 했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 이후에 두 번째 집권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세 번째 집권을 하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네 번째의 집권을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아서 목전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에 관련된 책도 여러분께서 참고해서 읽어보시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것이 한국 정치를 이해하시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당원의 기본학습 2, 3, 4를 제가 예시해 보겠습니다. 저는 헌법을 꼭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제1장 1조 다 아시죠? 요새는 지난번 박근혜 탄핵 때 하도 우리가 노래를 불러서 다 아시죠? 대한민국의 권력은 쭉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1장 2조는 뭐죠? 1장 3조는 뭐죠? 대한민국의 헌법이 왜 중요하느냐? 우리 가운데는 정치를 앞으로 할 사람도 있고요. 또 그냥 시민으로 생활할 분들도 대다수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쟁을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어떤 근거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헌법입니다. 헌법은 결국 우리 사회 국민들의 대다수의 의견을 가장 종합적으로 모아놓은 하나의 근거, 율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공부하는 것이 여러분이 앞으로 다양한 학생이라면 또는 시민이라면 다양한 공간에서 논쟁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에 대해서는 뭐 보시면 아시겠죠. 외교도 알아야 되고 경제도 알아야 되고 정치도 알아야 되고 앞으로 우리가 교육연수원에서 그때그때 중요한 시사정책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가능한 놓치지 말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꼭 말씀드릴 것은 우리 당의 사실상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인 김대중 대통령의 자서전을 보면 김대중 대통령이 80이 조금 넘어 돌아가셨고 그분의 정치 인생이 거의 60년인데 그것을 한마디로 종합한 마지막 자서전의 후기를 보면 거기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은 외교를 잘해야 사는 나라이다. 대한민국 국민이 외교를 알아야 된다. 지금도 우리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분단 이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남북관계가 이렇게 등락을 거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동안 잊고 지내지만 결국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그것은 안보 문제가 되죠. 외교 안보 통일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민주당의 당원이라면 야, 지금 오물풍선이 날라오는데 이게 누구 책임이야? 그리고 확성기를 하는 게 맞아? 어떻게 해야 돼? 남북관계는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완전히 두 국가로 가는 게 맞아? 이런 정도에 대해서 적어도 토론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의 교양은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정책학습을 권하고요. 끝으로 당원은 우리가 그냥 공부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학교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결국 정권을 창출하고 우리 사회를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원이라면 활동을 해야 되는데 활동이 뭐가 있어요? 요새 대부분 온라인으로 하잖아요. 또는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커뮤니케이션 아닙니까? 여러 가지 활동이 있겠지만 저는 그래서 당원이라면 20대이건 70대이건 80대이건 SNS 그리고 스피치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많이 훈련하는 것이 좋다. 이런 것도 앞으로 당에서 많은 교육에 교재라든가 기회를 만들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와 시대 정신을 한마디 말씀드리고 끝으로 직권 플랜 설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정치는 기본적으로 시대 정신입니다. 정치는 그때그때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해방전의 시대 정신은 독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승만, 김구 이런 분들이 독립운동가들이 주로 정치를 하게 됐죠. 원래는 그게 전적으로 됐어야 되는데 우리가 일제청산을 잘 못해서 친일했던 사람들이 정치의 주류를 갖게 된 것. 이게 사실 우리의 현재의 어려움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그때 시대 정신을 얼마나 잘 해결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가난 극복, 흔히 산업화라고 얘기하는 것, 이 시대가 있었죠. 그것이 박정희 시대에 해당하죠. 그리고 일관되게 존재했던 것이 민주화, 민주주의입니다.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이 저 민주화 정권교체의 시대 정신을 담아서 유신, 반유신 투쟁, 5.18, 6.29를 포함하는 6월 항쟁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결국은 첫 정권교체를 이뤄냈죠. 노무현 대통령은 지역주의 극복이라는 시대 정신을 담아냈던 분입니다. 지금은 뭘까요? 현재의 민주당, 당원주권의 민주당, 이재명 대표 시대의 민주당의 시대 정신은 뭔가? 저는 여전히 정권교체가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집단지성의 시대 정신을 우리가 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것이 우리가 지금 다 같이 고민하고 또 더 심화시켜가고자 하고 있는 당원 주권의 문제일 텐데요. 여러분 지금 보시는 그림이 영화 아바타 저게 한 10년쯤 됐나요? 그게 있을 텐데요. 영화 아바타에 보면 생명의 나무가 있습니다. 큰 나무가 있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이렇게 부분 부분 가지가 있는데 그걸 하나하나가 다 생명을 상징하면서 그 전체가 하나의 생명의 유기체를 상징합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데 이재명 대표 성남시장 시절이었나 경기도지사 시절에 저 영화 아바타를 가지고 집단지성을 상징하는 하나의 사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저는 굉장히 인상 깊게 본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이재명 대표님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어떻게 그걸 보고 그런 생각을 했냐고 하시니까 이재명 대표께서 본인도 잊어버렸는데 어떻게 그 얘기를 하냐 이렇게 하는데 저는 결국 저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 움직이면서 전체가 하나의 유기적인 생명체를 만들고 가고 있는 것. 그것이 당원주권의 흐름이고 지난 전당대회에서 놀라운 집단지성의 결과를 만들어낸 우리 민주당이 구현하고 실현해 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 민주당은 이제 직접 민주주의와 그리고 간접 민주주의를 넘어서 대규모 수기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와 간접 민주주의가 결합돼서 흔히 수기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 정치학에서는 소그룹이 하는데 우리는 100만, 200만 당원 단위에서 실현하는 사실상 세계 최초의 정당 실험을 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집단지성의 시대로 가고 있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가 현재 이렇게 막강한 리더십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은 현재의 정치인들 가운데 누구보다도 먼저 집단지성의 시대정신을 읽어내고 열심히 손가락으로 SNS를 한 그 축적의 시간 덕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도 현재의 시대 정신에 맞게 각자의 자리에서 소통하고 집단지성을 리드하고 더 나아가서 다음 시대의 집단지성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선도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집권 플랜본부를 만들었는데요. 크게 세 가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째, 당원주권. 지금 집권 플랜본부에는 제가 본부장이고요. 당원주권본부, 정책협약본부, K-먹사니즘본부와 10만 모범당원 정권교체위원회, 이렇게 3본부 1위원회가 만들어져 있는데, 당원주권본부는 우리 전북의 4선 이춘석 의원입니다. 저기는 우리가 이번에 국회의장과 원내대표를 당원들도 최소한 10%는 참여해서 하자, 이런 제도 개선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점점점 권리를 늘려나가는 노력을 할 겁니다. 근데 당원주권이 권리만 높이는 건가?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무런 준비가 안 된 당원들이 당의 역사에 대해서도 모르고 당의 정책도 모르고 당이 언제 생년월일인지도 모르는 당원들이 무조건 권한만 행사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원주권은 기본적으로는 한편으로는 권리를 확대하고 또 한편으로는 당원에 대한 교육과 연수, 바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하는 것이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계해가는 것이 집권 플랜의 제일 첫째 당원주권본부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집권을 하는데 당원주권이 중요하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님하고 여러 번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얼마나 졌습니까? 1%도 안 된 정말 근소한 표 차이도 졌습니다. 사실 아직도 우리 사회는 보수가 상당한 우위에 있고 더구나 언론 환경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 될까요? 당원들이 노력해서 환경을 바꿔나가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100만, 200만 숫자에 우리가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 당원들 가운데 5만, 10만이 정말 열심히 해서 타의 모범이 되고 손가락도 열심히 이렇게 SNS도 하고 현실 어떤 삶의 현장에서도 주변을 잘 설득하는 그러한 당원이 되면 사실 이것이 집권 플랜의 제일 큰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정책 협약입니다. 저 그림은 이번에 보궐선거, 재보궐선거를 한 전남 영광에서 장세일 군수 후보 당시에 정책 협약을 하는 건데, 협약이라는 게 뭡니까? 관심 있는 여러 사람들, 세력들이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이걸 일종의 딜, 약속을 하는 거죠. 옛날처럼 그냥 위에서 내려 먹이는 방식이 아니라 가령 김대중 대통령 때 노사정, 또 지금 못하고 있지만 의료 대란을 해결하려면 사실은 의사, 국민, 전공의 등등의 의견을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유보통합 같은 문제도 있고요. 뭐 이런 등등이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 이재명 대표가 가장 정책으로서 이렇게 유명해진 게 뭐죠?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 계곡이 문제를 해결한다든가, 또는 경기도의 계곡정비 문제를 해결할 때 이해관계가 다른 다양한 사람들을 모아내서 머리를 맞대고 토론으로 극복한 것이거든요. 이것이 우리 당의 장점이기도 하고 토론을 잘하는,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 시대 변화에도 맞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 당의 정책위원회는 당면한 정책을 주로 하고요. 민주연구원은 장기 정책을 주로 합니다. 제가 그 두 가지 다에 장을 해봤는데요. 근데 앞으로 필요한 것이 정책협약 분야가 새로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확대해가면서 기존의 정책위 연구원과 함께 정책협약을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부분들을 해가면 그것이 집권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K-먹사니즘입니다. 먹사니즘 아시죠? 이재명 대표께서 지난번에 대표 출마할 때 한 말씀인데요. 먹사니즘, 먹고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고요. 영어로 이야기한다면은 미국의 민주당, 그러니까 클린턴 대통령과 엘고 부통령이 됐을 때 그분들이 80년에 레이건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공화당 집권 시대가 상당 기간 있었고 민주당의 아주 침체기였는데, 그때 민주당이 다시 집권하자라는 것을 계획을 하면서 준비했던 정책들이 people first, 사람 먼저, 또는 economy first,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정책들입니다. 먹사니즘은 만약 그렇게 미국식으로 표현한다면 people first, economy first, life first,
living first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걸 겁니다. 생활을 제일 중시하는 또는 경제를 제일 중시하는 또는 민생을 제일 중시하는 다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될 것이 아, 그러면 그냥 경제만 잘 되면 되냐? 민주화는 안 돼도 또 민족의 자주성은 아무렇게나 돼도 또 문화는 상관없나? 그것이 아니다. 우리는 어떤 나라입니까? 평생을 독립운동에 몸바친 백범 김구 선생이 자기의 자서전인 백범일지에서 내가 꿈꾸는 나라는 문화국가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정도로 지금 유네스코에서 세계 최고의 호학군주, 학문을 사랑했던 최고의 군주로 뽑고 있는 것이 우리의 세종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문화가 강한 나라. 그래서 지금 이번에 노벨문학상을 탄 한강,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넷플릭스의 흑백요리사 이런 걸 제가 보여드린 건데요. 앞으로는 문화 자체가 우리의 경쟁력이기도 하고 결국은 우리의 가장 큰 정체성이 될 것이어서 먹사니즘은 그냥 전통적인 경제정책이 아니라 이런 문화까지도 하나의 성장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성장 전략을 포함하는 것이고 지금 탱크가 보이는데 우리가 최근에 방산이 좀 뜨잖아요. 그래서 아마 방산과 안보 이런 것도 새로운 전략 산업의 하나가 될 것이고 반도체는 설명드릴 필요 없겠죠. 이외에 우리가 코로나 잘 극복해서 K방역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어떤 한국의 의료도 먹사니즘의 중요한 내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대략 한 30분 정도의 시간을 갖고 여러분과 기본사회, 기본소득, 기본서비스, 당원의 기본학습, 시대정신, 집권플랜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정권교체 아니겠습니까? 정권교체를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건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만 당원, 200만 당원이 있지만 우선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공부하고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실천하고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지역사회에서 봉사하고 모범적인 생활을 해서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아우 저 민주당 당원 되더니 사람 괜찮아졌네. 그리고 민주당 당원들은 쓰레기도 안 버리고 야 집 청소도 잘해. 길거리 청소도 하는 거 보니까 다 민주당 당원들이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10만 모범 당원을 만들어낸다면 일본의 침략을 앞두고 10만 양병을 주장했던 율곡 이이 선생이 꿈꿨던 그런 강한 우리가 군대를 민주당의 군대로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 10만 당원 안에 내가 제일 먼저 자리를 잡는다면 그러면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꿈꾸는 정권교체를 앞당기는 일이고 그 정권교체를 앞당기는 길에 있어서 저희가 있어야 할 자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월간 민주당 함께해 주신 당원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반드시 정권교체 우리가 이룩해서 좋은 나라를 만들도록 함께 노력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